됩니다. 왜요? 107.7 메가헤르츠 정선이 오늘 같은 밤 지금 오프닝이 내가 네, 저럴 줄 알았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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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선이 씨 라디오도 생방. 어. 저희 프로그램도 생방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생방 오느라 거기 조정식 아나운서가 대방하고 있어요. 오. 네. 그래 이거 끝나는 대로 또 이제 넘어가실 갑니다, 예. 거죠. 예. 그거 좀 해주는 게 미션이라 죄송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자, 첫 번째 뜨거운 감자. 예. 당신은 요즘 화가 날 때 화를 1번이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한다. 2번이 끝까지 참는 편이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몇 퍼센트 정도가 나는 끝까지 참는다 아니면 난 바로 화를 내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지 저희 결과를 한번 네, 결과 한번 예 보겠습니다. 결과 보여주세요. 이게 야, 그러니까 지금 예, 끝까지 참는 편이 이제 55%. 네, 네. 그리고 나는 못 참는다. 솔직히 나는 잘 못 참는 편이다.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45%. 꽤 많은 편이에요. 끝까지 참는 분들이 많군요. 예. 근데 아마 그렇게 화를 다 있는 인권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, 사실은. 네. 화나는 일이 있어도. 나 때문에 뭐 화난 적 있어요? 뭐 그냥 예. 예. 뭐 화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네.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참을인 셋이면 살인을 면하기도 한다. 아, 하지만 또 화병이 나는 건 또 사실입니다. 그렇죠. 그 화 푸는 방법 중에서 아까 정선 씨가 말한 일단은 조심스럽게 약간 쑥스럽지만 욕일기를 예 빨간 펜 들고 욕일기를 써보는 게 어떨지 저희 화실에서 의외로 그리고 제 제안합니다. 경험상 예. 욕이 맞춤법에 되게 힘들어요. 아 틀린 게 많아요. 그리고 낮에 보면은 내가 쓴 거 낮에 보면 약간 좀 웃기기도 할 것 같은데. 세 줄 이상 못 가요. 희망해요. 그래요.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를 다스리는 건 좀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. 네. 자, 두 번째 뜨거운 감자. 예. 김희선 씨 부탁드립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네, 그런 네, 주제인데요.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데요. 이 방사능 불안감은 이번에 추석 명절에도 여전히 드러났다고 합니다. 그 차례상에요. 생선 실종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의 방사능 측정기에 대한 관심 또한 굉장한데요. 9월 3일 연합뉴스 발표에 따르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지사에서 8월 한 달간 방사능 측정기 판매가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를 했대요.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. 방사능 논란이 있는 요즘 과연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가 생선을 예전처럼 먹고 있을까요? 진짜.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매번 막 이 뉴스가 언급되면서 네. 그렇죠?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잖아요. 또 그렇죠.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이게요. 네. 요즘에 그 불티나하게 팔리고 있는 실제 방사능 측정기예요. 아~ 근데 정말로 저희 제작진이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재고가 거의 없대요. 예. 그리고 가격도 이게 뭐 예,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예요?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몇십만 원 단위 몇십만 원 혹은 또 뭐 몇백만 원 단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잘 팔린대.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되나 오. 제가 이걸 켜놨어요. 근데 네. 여기 보니까 0.08에서 9 밀리시버트거든요. 근데 그건 뭐예요? 그 정도 되면 단위가? 어느 정도 예. 이게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정한 방사선 노출 위험 기준이 시간당 0.5 밀리시버트니까 굉장히 낮은 편. 굉장히 낮은 거죠. 마이크로시버트. 네. 마이크로시버트. 네. 자, 그거 좀 빼주세요. 팻말을. 네.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? 진짜 솔직하게. 네. 자,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사실 나도 왠지 깨름직해서 생선을 좀 덜 먹게 된다. 네. 주력건 안 먹는다. 아니면은 네.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는다. 네. 자, 두 번째 뜨거운 감자는 생선입니다. 방사능으로 시끄러운 요즘 예전과 똑같이 먹는다 하시면은 1번을 눌러주시고요. 네. 아니면 줄였거나 안 먹는다 하시면 2번으로 휴대폰 샵 0600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투표 시작합니다. 자, 저희끼리 한번 해볼게요. 네. 사실 우리들이 무슨 방사능 전문가는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뭐 정확한 정보를 저희 화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들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국민 정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일단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솔직하게 올려보세요. 네. 하나 둘 셋. 와, 우리 MC 팀은 다 또
똑같이 먹는다. 정말이에요? 똑같이 먹는다. 그리고 네. 김창정 씨도 똑같이 먹는다. 정선희 씨랑.